뭔가 이동이나 변수들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이동이 들어왔을 때 이제 선택을 잘 해야 되는 시점. 그래서 이제 이동을 하는 운기에서는 조금 구설은 따릅니다. 뭔가 움직이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동, 이적 이런 말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이제 뭐 축구선수밖에 없겠죠? 지금 저한테 들어오는 기운은 남자 분이기는 한데 재미 뛰어난 사람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다재다능한 사람이라고 보여요. 근데 지금 이제 이분의 기운으로 느껴지는 기운은 1월생이기도 하다 보니까 사주는 없다. 그러니까 관제, 나랑 밥을 먹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운기로 들어오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나랑 밥을 먹어야 되는 사주로 보이기 때문에 국회 이 나이에는 들어갈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추측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또 태극기 마크를 다는 사람들은 운동선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운동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라의 마크를 띄고 이제 갖고 살아야 되는 사주예요. 근데 굳이 이거 아니다라도 이 사람은 먹고 살 게 많아요. 그래서 운동을 하는 사람 같다, 일단. 그 다음에 성실, 그러니까 성격은 착하고 한 길만 파는 성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자기가 어렸을 때 뭐라고 해야 되지? 기대도 있고 이제 다재다능하다 보니까 여러 방면으로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지 한우물만 파고 고집은 있다. 근데 성격은, 인성이나 성격은 좋다라고 보입니다. 운기로는 작년 수전부터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재작년 뭐 이렇게 삼재가 껴있는 운기긴 했지만 이 사람한테는 삼재가 악삼재가 아니라 오히려 본인한테 좋은 삼재로 들어가는 운기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더 탄탄하게 걸어간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앞길도 창창하다, 운기가 열린다. 허나 근데 이제 지금 운동선수이기 때문에 뭔가 이동이나 변수들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이동이 들어왔을 때 이제 선택을 잘 해야 되는 시점. 그래서 이제 이동을 하는 운기에서는 조금 구설은 따릅니다. 뭔가 움직이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동, 이적 이런 말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이제 뭐 축구선수밖에 없겠죠? 지금 뭔가 움직이는 게 이제 어쨌든 외국 밖으로 나가는 이동수가 들어오는 사람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옮겨가서 구설은 끼긴 하지만 자기 인간관계, 사람 사이에서 이제 좀 귀여움, 그러니까 귀인의 복이 있는 사람이라서 인간관계에서는 귀여움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승승장구는 할 건데 그래도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기운은 있기 때문에 안 풀릴 때는 좀 안 풀리는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 때는 조금 운기가 좋진 않는 기운도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 제가 월드컵 때 이제 또 봤던 이강인 선수네요. 네네네네. 기대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쉽게 얘기하면 자기도 이제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기대를 못 미치는 기운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대를 미쳤다 하더라도 다음 파스에는 못 미치는 영향이 있지만, 그걸로 왜 또 구설 낄 수밖에 없는 움직이지만, 좋은 일 뒤에는 분명히 구설이 따르는 형국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성장할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2의 손흥민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거기서 오래 머물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옮기는 거는 본인한테는 좋은 선택이었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에 또 이적설이나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시간이, 해가 바뀌어야만 좀 들어오는 운기지만, 제가 봤을 때 벤치에 앉아있지만은 않습니다. 열심히 또 자기 이름을 날리고 대한민국을 알리는 사람, 이렇게 보여집니다. 부산 같은 경우도 따르기는 하는데 조금 빨라요, 몸놀림이. 그래서 그 이강인 선수의 강점이 사람 파악을 미리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뭐 이렇게 할 때 드리블이라 라든가 뭐 이런 거 할 때 그분이 어떤 파워를 유도하는지를 알고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많이 이렇게 피해서 이제 큰 부상은 다르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